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하, 이거 봐라, 이거. 자, 보이시죠?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무슨 달팽이? 하하, 바로 명주 달팽이입니다. 명주 달팽이. 명주 달팽이 아시죠? 우리나라 달팽이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명주 달팽이입니다. 자, 이 동영상 속에 있는 이 명주 달팽이는 더군다나 산지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산지의 명주 달팽이입니다. 우리 그 서울시 곤충산업 연구회 회원이 자기 마당에 텃밭에, 텃밭도 아니죠. 그냥 마당에 이게 많다고 그래서 좀 잡아줘. 제가 딱정벌레 먹이로 쓰게. 딱정벌레 먹이로서는 또 최고죠, 이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갖고 왔는데 제가 한 이틀 관리 안 했더니 수분이 없으니까 바로 지금 이게 뚜껑을 닫고, 뚜껑도 없지, 얘들은. 자, 아주 그냥 지금 싹 건조하니까 말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이 또 충분하면 막 움직이죠. 일단 지금 바로 이것은 명주 달팽이입니다. 명주 달팽이. 자, 요렇게 생겼고요. 사실 명주 달팽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건 맞는데, 사실 인기가 없는 이유, 인기가 없는 게 아니죠. 아주 좀안 좋은 인상을 주는 이유가 있죠. 뭐죠? 바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에 아주 해를 끼치죠. 얘가 뭐 사실은 거의 모든 농작물, 뭐 고구마, 뭐 배추, 뭐 진짜 수박, 뭐 오이, 콩, 파, 뭐안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 이파리를 마구 갉아먹어서 사실은 국가에서 농작물 병해충 사실은 지정한 바로 그 달팽이, 가장 흔한 명주 달팽이를 보고 계십니다. 하하, 참 이놈 참. 자, 보십시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자, 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명주 달팽이입니다.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해충? 예, 해충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귀여운 달팽이일 뿐입니다. 아하. 이 친구들은 사실 연중 2회 발생합니다. 연중 2회 발생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인공사육하면은 아주 그냥 1년 내내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야생에서는 뭐그 6월부터 8월 사이에 산란을 하고 11월부터 추워지니까 3월까지는 동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알도 한 30개씩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사육장을 만들면은 1년 내내 사육이 가능한 놈입니다. 자, 이놈들은 달팽이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놈들 역시 자웅동체라서 두 마리만 있으면은 그냥 번식이 무난한 그런 달팽이입니다. 아이, 귀엽다. 아유,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자, 달팽이 눈을 왜 이쪽 보지? 아, 빛 때문에 그렇구나. 에휴, 자식. 자, 그렇다면 내가 앞쪽으로 왔다, 이놈아. 어떻게 할 거야, 자식아?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명주 달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죠. 어디든지 살고 있는 그 명주 달팽이를 보고 계십니다. 아, 참 너무 귀엽다. 흔해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귀여운, 가장 귀엽고 굉장히 또 폐각도 약합니다, 얘는. 예, 만지면은 조금만 세게 만져도 부서질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리여리한 달팽이죠. 여리여리한 달팽이. 예, 여리여리합니다. 이 녀석도 슬슬 또 이제 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귀엽다. 귀엽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 명주 달팽이 아쿠스타 데스펙타 동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딱정벌레의 먹이로 최후를 마칠까요? 아니면 만천에서 애완용으로 번식해서 애지중지 키울까요? 하하, 그 운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동영상을 진짜 마칩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만천입니다. 예쁘다.